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와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2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또 다른 사거리에서 맞은편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해 운전자 26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